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제가 99레벨 영상을 올리고 났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빠트린 걸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명예상점에서 맨 밑에 내려보시면 불진이랑 스컬이 있는데 이걸 아직 획득을 못했습니다. 명예 인장 올리느라고 이걸 했는데요. 총 구매 금액이 무려 134,400포인트나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비싸고요. 또 길드 상점에 들어가서 길드 상점 맨 아래 내리면 세르랑 베린이 있는데요. 이것도 22만 5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10만이 있거든요. 와, 이 길드 포인트 이거 이벤트나 이런 걸로 획득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포인트가 정말 모으기 힘들죠. 네, 이런 거 두 개도 지금 빨리 제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전 쪽을 한번 보면은 예, 말은 살찐다 다 했고요. 무한의탑 안 돌았네. 입장해야죠. 무한의탑은 꼬박꼬박 돌아야 됩니다. 이거를 빠뜨리다니.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물약이 지금 다 됐어요. 물약이 다 됐을 때는 또 요 물약을 또 채워야겠죠. 여기서 나가기 눌러가지고 전투 중이구나. 예, 나가기 눌러서 현재 얘가 안 갖고 있으니까 뭐 리퍼 이런 애들 접속해가지고 얘 물약을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 물약이 없나? 얘가 가지고 있는 물약, 이거 이 톱도 아직 가지고 있네, 말갈기도. 일단 얘가 이제 마을을 가가지고 물약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가까운 나지스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워프. 네. 이렇게 워프 시킨 다음에, 오른쪽인가요? 약간 살짝 위쪽 오른쪽에 가면은, 예, 장비 상점 애들 있죠? 어디까지 가니? 네. 얘 클릭해가지고, 예, 물건이 사야죠. 맥스 쭉 눌러서 10개 사고요. 또 이거 10번입니다. 10번 또 사고. 자동 담기 만들까? 자동 담기 이게 되나? 자동 주문 설정. 자동 주문 설정해야겠다. 자동 주문 설정이 되나? 어떻게 하더라? 판매만 되나? 구매해서 자동 설정이 있나?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구매도 자동 설정이, 자동 담기 설정이 없나?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되던가요? 팔기만 되나? 장비 상점, 판매, 구매 쪽에는 없나? 네.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0개 구매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해는 자동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분해는, 예, 일괄 선택 분해하면 제가 자동으로 선택해 놔가지고요. 예, 선택 설정에 들어가서 장비 일반으로 해놓고 설정 저장해 놓으면요. 일괄 선택 해놓고 분해 누르면 알아서 다 잡힙니다. 분해하고 나면은 아이템 30개 분해했다고 요 5개 주죠. 그러면 5시간 동안 제가 즐겁게 또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가셔도 되고요. 뛰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다시 아나토리아 마을로 가면은 바로 아래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획득했던 거, 예, 물약 어디 갔어? 맨 밑에 있겠네요. 물약 요거 내기. 얘 써버렸어. 이런 물약을 써버렸네요. 얘가 하나. 4시간이 됐네. 돼버렸네. 이러면 안 되죠. 네. 레인저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이거 제가 물약 밑에 설정을 해놨나 봅니다. 얘도 지금 이쪽으로 다시 이동해야죠. 이거는 고수님들은 다 이미 뭐 다 하시는 거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물약 이거 뭐 획득하는 거 잘 안 하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 상점 가가지고 예, 이것도 사야죠. 보통 여기 있는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전부 다 이게 매일매일 해놓으시면 물약이 넘치게 되나요? 5개씩이니까 25개 그렇게 전부 다 하긴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 그리고 가방에서 분해 눌리고 일괄 선택 분해 이렇게 분해하면은 예 다시 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얘 안 먹었겠지? 얘도 먹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저거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워프하고. 그리고 이벤트 때문에 여기 캐릭터들 다 돌려가지고 요 이벤트 던전도 예, 가능하면 다 돌아야 됩니다. 말은 살찐다. 제가 오늘 못 돌았는데요. 요거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물약 5개 맥스에서 보관이 뭐야? 명예 증표도 있네. 네,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나가기 해서
1, 2, 3, 4, 5, 5, 25, 25개, 딱 25개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개 다 해놓으라고 만든 겁니다. 저게 한 시간씩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가가지고, 네, 창고 관리인에 가서 꺼내야죠. 어디 갔어? 꺼내자. 물약이 위쪽에 있겠죠? 미리 좀 해놓은 것들이 있네요. 맥스 꺼내고요. 아까 털갈키가 있던데, 제가 털을 이걸 다 완료를 못했어가지고요. 네, 털도 다 꺼내고, 네. 여긴 창고에 있는 것도 좀 몇 개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그리고 일단 던전 아무 때나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놓으면은, 2층이네? 아니, 뭐, 일단은 여기다 돌려놓고요. 우편함에서, 최초 보상 받고, 여기서 놀아라고 했는데도 놀지도 못하네. 여기서 젠이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가방에 가가지고, 예. 가방에 가서 아이템 그 다음 거 보여드릴 거. 뭐야 이거 왜 잠재된 각인석 귀속이 여기 안 사용되고 있었지? 아까 안 뜨던데? 네 아까 안 떠가지고 몰랐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각인을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네 각인 쪽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 네 여기 각인 해야 되겠네요. 요거 각인 요거 하나 녹색 하나 떴어요. 힘 20 그리고 스킬 데미지는 거 6%.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80 메시지님 항상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시청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클드 님도 많이 찾아오셨고 김민호 님께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각인 요거 놓으면 뭐가 다른가? 짠. 뭐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네, 이거 올렸고요. 네. 그다음 것도 이거 올렸어야 되는데. 바보. 이거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눌리고 그냥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설픈 면을, 이게 또 어설픈 면이 있어야 또 여러분들도 조언해주시죠. 네, 힘, 체력이 추가 데미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왜 애들이 이렇게 없대? 설정해서 30m로 설정해놓겠습니다.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저걸 또 제작을 할 수 있죠. 네, 각인석을 만들려면은 빛나는 축복의 결정체가 부족하네. 아마 제가 여기 구해놓은 게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상자가 있을 겁니다. 상자 어디 갔어? 상자로 저거 와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간다. 와 이거 너 축복 결정체 너무 많이 먹는데요. 진짜 이래도 되나요? 와 진짜 없는 사람들은 진짜 하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되면. 각인 얘를 제작 쪽에 들어가가지고요. 기타 있던가요? 각인. 예, 빛나는, 여기, 그래도 부족하다. 60개가 부족하네요. 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인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 이거는 엘릭서 다 만드신 분들한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엘릭서가 어디 갔어요? 잠재 능력을 하도 안 눌러가지고요. 네, 이미 뭐 쌓여 있습니다. 더 올릴 게 없어가지고, 다 올릴 게 없죠. 네, 다. 기본적으로 네 사냥 쪽은 다 맞췄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투를 안 하니까요. 사냥 쪽에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또 올릴 게 없어가지고 포인트가 남고 또 저 포인트는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걸 꽉 채우고 나면은 이게 안 먹어져요. 이거 네 아이템으로 획득하는 포인트가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든 거 각인에 들어가서 여기 눌리고요. 자 마법 관통 내성 1에서 5% 짠 2% 이 많이 뜬 건가 2%가 이런 것들 스킬 데미지 요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힘 이거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 20 30 40 50 인가 본데요. 그쵸 그렇겠죠. 이것도 1 2 3 4 5네 이거 일단은 다 채워놓고 또 강화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각인을 선택해 주세요. 네, 일단 호랑이 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왜 두 개나 돼 있지? 두 개 다 해라는 얘기인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능력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치명타격률 물력 회복 20%나 증가했네요. 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각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해가지고 네, 이제서야 각인을 하게 됐습니다. 능력치는 그래도 218만 이제 13만만 더 올리면은
220만 찍을 수가 있겠네요. 220만 찍으면 뭐합니까? 요즘 커트라인이 230만, 240만인데 항상 예,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청산 내역을 보면 제가 요즘 파란색 아이템들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강화해서 강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팔았는데요. 크게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붉은색 영웅템들이 잘 안 팔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파란색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감에 있는 이런 하는 이거 스킬북 있죠. 스킬북이 가격이 거의 이제 절반으로 떨어져가지고요. 아 정말 이게 예,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6,000 다이아가 있었는데요. 2,000 다이아는 어디 썼냐면 여기 썼어요. 이노센트 있잖아요. 이노센트 요거 예, 분배 확장해서 이노센트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방어력이 20씩 오르니까 여러분들도 이노센트 사용해가지고 올리시면 되는데 이노센트는 재료는 많아요. 재료는 많은데 문제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각성석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노센트가 조각이 184개가 있는데 각성석이 없어요. 이 각성석을 살려고 하면 각성석이 지금 가격 이전에 평균대로 0.35에서 0.36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사면 두 개 올릴 수가 있는데요. 1000 다이아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4000 다이아 밖에 없어서 이거는 좀 놔두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노센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좀 더 올리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사냥터를 좀 옮겨야겠죠. 타락한 사원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너무 안 올라요. 1.5%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냥했는데 1% 조금 넘게 했어요. 와, 이게 여기서 사냥들을 뭐지 여기 보니까 지하기도원 3점 경험치 상향했는데 뭐 상향해도 그대로더만 그래서 이 사냥터가 지금 경험치를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월드 던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월드 던전 마을에 가서 이동해야 되겠죠. 월드 던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월드 던전도 항상 지금 붐비는 곳이라서요. 월드 던전에서 영웅협곡, 여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웅협곡에 가가지고 저기가 빈자리가 전혀 안 납니다. 네, 빈자리가 날 때는 PK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뭐 강탈을 할 수 없죠. 제 능력이 있는데 저분들 이게 보유자가 이 정도인데 적을 써라고? 아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가지고 돈 너무 많이 썼다. 비싸. 네, 용의 협곡으로 일단 넘어가서 예, 이동해서 사냥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네, 여기서 사냥을 돌려볼게요. 체력 안 다나? 네, 체력은 안 다는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물력 좀 더 사왔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물력을 안 사왔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사냥 좀 돌리면 경험치가 좀 낫겠죠. 초기화 해가지고 경험치 오른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0.0001% 네, 0.0001%에서 왜 안 오르지? 안 오르나? 0.0001%. 와, 여기도 경험치 엉망이다. 와, 이래가지고 100레벨 어떻게 찍죠? 민호님께서는 100레벨 찍고 났더니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무과금으로 이제 그냥 카드 모으는 재미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그래도 전 아직 99니까요. 100레벨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되게 짧게 준비했고요. AGMTV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